안녕하십니까. 부동산 119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성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으나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열기는 전 국민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성남 같은 경우도 수정구는 투과 지역으로 승진했다고 축제 분위기이고 조정 대상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대로 규제가 작으니 또 축제 분위기입니다. 뭐 이래도 저래도 부동산 심리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준비한 것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성남 재개발, 재건축 놓쳐서는 안될 다섯 가지입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할 1순위입니다. 1순아 따라와. 1순아, 우선 성남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볼 건데 성남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느 정도냐면 이 지도는 성남 재개발만 표시해 놓은 지도야. 그리고 이 지도는 재건축을 표시해 놓은 지도이고, 2019년에 성남시에서 2030 기본 계획을 발표한 내용들인 거지.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7만 세대가 되는데, 7만이라는 수치가 얼마만큼 큰 수치냐면, 분당 초기에 입주할 때랑 맞먹는 숫자야. 그만큼 신르네상스라고 할수 있는 만큼, 뉴시티로 다시 태어난다고 볼수 있는 곳이고, 이만큼 성남이 핫한 이유를 이제 알겠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남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살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 이 지도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만 표시해 놓은 곳이고 사업 막바지를 표시한 지도야. 빨간색은 관리 처분까지 난 지역이고, 노란색 동그라미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지역, 파란 동그라미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지역이야. 근데 일순아, 요번에 6.17 대책으로 38선이 하나 그어졌어. 남한과 북한이 체제를 달리하듯이, 이제는 구성남도 이 38선을 경계로 규제가 나눠졌다고 보면 돼. 여기는 수정구, 여기는 중원구, 이제는 따로 국밥이야. 그래서 여기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투기 가을 지역으로 묶였고, 여기는 중원구는 그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 법을 따르면 되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만큼은 가치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이나 똑같아. 다주택자인 경우 장특 공제가 안 되고, 2주택자인 경우 10% 포인트 추가 과세, 3주택인 경우 20% 포인트 추가 과세,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지 되고,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양도해야지 돼. 이만큼은 가치가.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투기과열 지역이 규제가 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면 조합원은 재개발인 경우 관리 처분이 나면 재건축인 경우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팔 수가 없대. 그래서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팔 수가 없는 것이고 세 번째로 담보 대출이 강화가 되고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가 돼. 네 번째 도정법에 의해서 재당첨 5년이 제한이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재당첨이 10년이 강화가 돼. 그만큼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규제가 많아지는 거야. 뜨악! 이렇게 말고, 나 성남에 물건 하나 살 건데, 나사 말어. 사면 어떤 것을 조심해야 돼? 딱 그렇게 간단히 얘기해주면 안 돼? 야, 무슨 땀을 두부 하나 사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딱 그렇게 얘기해 주니? 그러나 기들겨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여기 요 네모난 것들은 사업 초창기니까 제껴두고 요세 개만 규제를 받는다고 보면 돼. 그중에서 신흥 2구역을 먼저 얘기를 해 볼게. 신흥 2구역은 요번에 모델하우스가 오픈을 하는데 담보 대출이 40%밖에 안 나온대. 그리고 분양받은 분양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팔 수가 없고, 그리고 입주권을 보면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사고 팔고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고. 다음은 여기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야. 입주가 7월 말부터 시작이고 대출 받는 분들은 40%밖에 안 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조합원 전매 제한인데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니까
원 조합원들은 팔아먹을 수가 없고, 그 대신 관리 처분 이후 매매된 조합원 물건들은 언제나 사고 팔아도 상관이 없고, 이번에는 산성 구역인데, 산성 구역은 2019년 4월 15일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가 됐고, 관리 처분 총회까지 끝난 지역이야. 그래서 오늘 내일 관리 처분 인가 고시만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 관리 처분이 나면 전매가 제한이 돼.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팔아먹을 수가 없는 지역인 거야. 그러니까 다른 투기과열 지역에 팔지 못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고 산성구역에 하나 더 가지고 있다면 관리 처분 나기 전에 얼른 팔아야 된다는 얘긴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정법에 의한 재당첨 제한인 건데, 투기과열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5년 걸리는 건데, 서울이나 강명, 하남, 수원 등 투기과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이 관리 처분이 나면 당첨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역에 관리 처분이 날 물건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관리 처분 나기 전에 얼른 팔아 먹어야 된다는 것이지. 지도를 다시 보면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중원구는 상관이 없는데, 요번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된 수정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3개 관리 처분이 나거나 관리 처분이 날 지역으로 해서 어떤 것을 조심해야지 되는지 오늘은 정리해봤고, 일순아,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네가 잘리든 내가 잘리든 둘 중에 하나 잘려야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 여튼 오늘 이만 안녕. 끝.